미사오, 주인공의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베니아로 합시다. 베니아로 하시겠습니까? 네. 살려줘. 날 찾아줘. 방금 그 소리는 미사오? 미사오야? 미사오! 꿈. 꿈인가? 미사오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 꿈이었던 걸까? 벌써 3개월이나 지났나? 큰일이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서두르지 않으면 지각하겠어. 우리 반이었던 미사오는 착하고 겸손한 친구였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냥 평범한 여자였다. 친하진 않았지만 늘 혼자 있던 미사오가 항상 신경 쓰였다. 친한 친구가 되길 바랬다. 하지만 그 꿈은 실현되지 못했다. 네, 안녕하세요. 석 달 전 미사오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날부터 미사오는 학교에 오지도 않았고 집에도 오지 않았다고 한다. 가출 같은 건 아닌 것 같다. 큰일 났네. 무슨 사건에 휘말린 게 아니냐고 어른들은 말한다. 다녀오겠습니다. 응? 그렇게 돼버리다니. 미사오가 친구가 되고 싶었는데. 나를 찾아줘. 학교 종소리만 들리면 점심시간이 된 것만 같아. 나 배고파. 자, 여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쇼타, 좋은 이름이다. 베니아의 담임을 맡은 잘생긴 선생님. 잘생겼어? 내 취향 아님. 시원한 성격 덕분에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 미간이 좁은 걸로 봐서 매우 성격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 쇼타 선생님, 오늘도 완전 멋지셔. 짬짬짬. 꿈속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정말 미사오였던 걸까? 그러네. 기생오라비 딱 좋은 표현이다. 변태. 내 수업에서 딴짓을 하다니 용감하구나. 누구더러 변태라고? 선생님이요. 힉.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집중하도록. 네, 죄송합니다. 오늘 쇼타 선생님이 새로 사신 정장 봤어? 정말 엄청 멋지더라. 아야카, 베니아의 친구, 조금 단순한 편. 쇼타 선생님을 좋아하고 있다. 아야카도 참, 아침부터 쇼타 선생님 얘기만 하고 매일 봐도 질리지 않나 보네, 저 기생오라비. 왜냐면 엄청난 미남이잖아. 성격도 상냥하고 자상하시야 완전 최고야. 별? 그렇지? 빨리 핸드크림 발라야지. 그거 알아? 소문으로만 들은 거지만 쇼타 선생님이 손 패티시래. 변태야? 진짜 변태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손을 깨끗이 관리하면 호감도가 상승할지도 몰라. 그런 건 딱히 상관없어. 상관이 없다니. 베니아도 정말 남자 보는 눈이 없구나. 아이씨, 정말! 심쿵! 토우마같이 여자나 후리고 다니는 남자가 어디가 마음에 든다고. 좋아한다고 말한 적 없어. 그냥 조금 멋있다고 했을 뿐이야. 정말일까? 정말이라니까. 친친! 최근에 이 학교에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대. 진짜 무섭지 않아? 띠링! 무서운 일? 시시해라. 토우마, 베니아의 반친구. 생김새, 성격, 모든 게 널널한 남자. 딱 봐도 양 애취 스타일이네요. 진짜야, 진짜. 지난번에 옆반 아이가 화장실에서 갑자기 누군가 자기 다리를 잡아당했대. 요시노, 베니아의 반친구. 따돌림 주동자, 못된 년이네.
머리부터 핑크핑크한 게 아주 그냥 생날라리처럼 생겼어요. 3층 복도의 창문이 밖에서 깨진 사건도 있었지. 쿠도, 베니아의 반친구. 어른스럽고 차분하다. 야, 무슨 신호등이야? 아주 그냥 현란하다, 머리 색깔이. 귀신이 앉으실 거야. 야, 무서워. 사오토메, 베니아의 반친구, 일명 오토메. 토우마의 여자친구. 귀신? 바보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잠깐, 어쩌면 미사오의 저주일지도. 너 그런 농담은 그만해. 꽤 그럴듯하잖아. 미사오가 사라진 것도 석 달 전이고 무서운 일이 시작된 것도 석 달 전이야. 그 무서운 일이 미사오의 저주라면 요시노, 너도 언젠간 저주를 받겠네. 뭐? 내가 뭘 했다고? 요시노, 넌 항상 미사오를 괴롭혔었잖아. 괴롭힌 거 아니거든? 그냥 조금 놀려준 것 뿐이야. 그리고 토우마도 미사오를 가지고 놀았잖아? 저주를 받아서 죽는 건 너야. 와, 엄청난 스포가 될 것 같다. 나? 난 괜찮을걸? 미사오는 날 좋아했었으니까. 어, 근자감 쩔어. 과연 그럴지. 토우마, 나 무서워. 난 카노의 여자친구니까 미사오가 날 원망할지도. 걱정 마, 오토메. 내가 널 지켜줄 거야. 오갈! 으아! 꺄! 토마, 상냥해. 치, 마음대로들 하셔, 바보 커플. 어이, 미사오! 우린 저주하지 말아줘. 라고 하면 되려나? 그리고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주할 거야. 지진? 네, 미사오가 뒷박쳤나 보네요. 뭐야, 갑자기 왜 어두워진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마사카, 정말로 미사오의 저주가? 미사오가 우리를 원망하고 있어. 아, 멍청아, 뭔 소리야. 저주 같은 건 농담일 게 분명하잖아. 베니아? 살려줘. 미사오? 미사오! 미사오의 목소리가 들려. 역시 미사오의 저주야! 바보야! 난 미사오의 목소리 같은 건 들리지도 않거든? 야, 베니아! 너 헛소리 하지 마! 헛소리 아니야! 나를 찾아줘. 미사오.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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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 찾아줘, 찾아줘. 미사오. 야래, 야래. 이제 일어났군요. 뚜둥. 여기는, 난 분명 교실에 있었는데? 여기도 교실 아니야? 당신은? 전 이 학교의 학생회장인 오니가와라. 그리고 여기는 학생회실입니다. 아니, 매드파더의 빡빡이! 오랜만이에요, 빡빡이. 당신은 운 좋게도 안전한 장소로 날아온 것 같네요. 날아왔다뇨? 지진이 일어난 후 학교 전체가 2개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학교 내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교내 어딘가로 날아가 버렸죠. 이게 떨어졌다고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저주 때문입니다. 한 소녀의 저주로 이 학교 전체가 2개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저주? 설마 미사오? 엄청난 저주네요. 학교 전체를 옮기다니. 짱짱걸. 오니가와라 회장님. 아, 겨우 여기까지 왔네요.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요. 도서실량? 이제 왔군요. 나니? 저 여자는 이 학교의 부회장입니다. 항상 도서실에 틀어박혀 있어서 도서관이라 부르죠.
어쨌든 도서 실령, 학교의 모습은 어땠나요? 완전 난리도 아니에요. 학교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출구도 못 찾고 갇혔다고요. 게다가 곳곳에 있는 귀신들이 사람들을 덮친다고요. 제 눈으로 학생이 죽는 걸 봤어요. 먹히고 싶지 않아. 아, 슬슬 무서워지는데요? 알겠습니다. 순찰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가보세요. 그럼 전 도서관으로 돌아갈게요. 제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대헷. 악령인가? 저주의 힘 때문에 나왔을 겁니다. 이제 이 학교는 악령의 소굴. 어디에도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살아남는 방법은 단 하나. 소녀의 저주를 풀어버리는 것.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저주를 풀수 있죠? 소녀의 영혼을 구제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롱이 넌 가만 좀 있어! 베니아 씨, 당신이라면 알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이 지금 뭘 해야 할지. 내가? 몰라! 나를 찾아줘. 짬짬짬. 미사오가 날 부르고 있어. 그래, 미사오를 찾아주면 돼. 미사오, 내가 널 찾아줄게. 가시는 거군요. 도서실량이 말한 대로 학교는 악령이 가득합니다만, 그래도 가실 건가요? 갈 거예요. 미사오는 친구니까요. 좋습니다. 이 학교의 운명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학교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죠.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는 2층의 도서실을 찾아가 보는 게 좋을 겁니다. 도서실량이 당신을 도와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현재 상황을 기록하고 싶다면 저에게 들러주세요. 언제든지 기록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저장을 여기다 해야 돼? 그냥 저장하는 칸은, 아, 퀵세이브도 있네. 오케이. 무사하기를 빕니다. 로즈님 안녕하세요? 네, 미사오와의 의리! 의리의리하게. 어머. 화분. 없고요. 특별한 점 없고요. 아니, 개발바닥이 왜 저기에. 딱히 특별한 점은 없고요. 없어. 이거 수상해. 교장의 일기. XX1 흐림. 비상구문의 열쇠를 장미꽃병 안에 떨어뜨렸다. 로즈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소진 간직할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비상구문의 열쇠를 떨어뜨렸는데 아무나 주워주길 바래요. 내가 주워주죠. 조사한다. 로즈님, 스티커 10개 감사드립니다. 소진이 간직할게요. 감사합니다. 아야! 장미가시가 박혔다. 장미는 독을 가지고 있었다. 베니아의 몸에 독이 퍼진다. 오, 주여. 아, 장미가시에도 와, 얼굴이 시퍼렇게 떠서 죽었어.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퀵세이브가 이거구나. 아니,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네, 아이고. 보고. 깨트린다. 맨손으로 깨는 건 무리다. 아, 미워! 그냥, 목판 깨듯이 한 번. 그러게, 위기탈출 넘버원 뺨치네. 아니, 세상에. 퀵세이브를 틈틈이 하겠습니다. 아니! 얘 이름이 뭐더라? 야노칸가? 아야카. 아야카, 무사했구나. 베니아, 맞춤 잘했어. 지금이 기회야. 나니? 지금은 아무도 없으니까 쇼타 선생님 책상을 마음껏 뒤져볼 수 있어.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학교에 큰일이 벌어졌다고. 위쪽 서랍 좀 봐봐. 쇼타 선생님이 받은 러브레터가 가득해. 대체 누구야? 내 쇼타 선생님한테 러브레터 같은 거나 보낸 녀석은 본인 아니야? 누군지 알아내고야 말겠어.